예, 노예 때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때로는 예, 선배님들의 의견을 듣고 드론까지 띄우려고 했는데 감히 팔려고 하는 그런 매각하려고 하는 땅이 군사지역이라서 국방부의 허락을 갖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드론까지는 띄우지 못하고 나름대로 예, 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미숙한 점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저희가 에, 그러한 그 기술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PTP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들이 가칭, 조직도 가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임원이 4분, 그 다음 비임원이 4분, 차기 부회장님까지 해서 그렇게 8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PTP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직 보고입니다. 조직의 위원장 박우석 장로 부의장, 부위원장의 박문술 목사 부의장. 생각하고 내용만 보고 가세요. 내용. 다음 장 취지를 보시겠습니다. 현 노예회관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유익한 장소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가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승된 집가의 현 장소를 매각하고 집가가 싼 장소로 이전한다면 노예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도로 사용이 난해하여 번잡한 교통으로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유발을 꾀하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임원회에서는 전북노예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상세히 그 타당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회에 보고하여 노위원들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다음 점. 현 노예 위치 상황입니다. 현재 완주군 용지는 9억 794번지 때 약 95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이게 매각을 한다면 주변 시세가 약 평당 150만원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입하려는 토지 현황.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한 4,500m 떨어진 뒤쪽입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 736번지 거기가 공교롭게 북창 권삼릉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로도 예, 진입로를 큰 도로에서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은 그 어떤 부동산 주변 그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읍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구입하려는 토지 현황입니다. 거기가 총 평수가 약 1,500평인데 그 뒷장을 한번 넘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0평 플러스 300평 평당 약 50만원을 요구하고 진입도로가 추가로 확장 150평 구입하면 평당 50만원을 해서 1,650평을 50만원씩 하면 약 8억 2,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 안으로는 그 1,200평, 1,500평을 찾지 말고 1,200평 조금 더 예,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1,200평 하고 진입도 하고 해서 약 6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음 장 보십시오. 그 구입하려는 토지 현황입니다. 두 번째 장 보면 그 우측에 상단 좌측에 보면은 상단 제일 좌측에 보면은 그 진입로가 있는데 그 우측에 산입니다. 그 산을 150평 정도 사가지고 더 확장해서 6m 도로를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장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번 매도하려는 토지 송천동입니다. 주소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산 210번지 총평수가 약 1260평이고 거기에 유연고 묘지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모 노의원께서 한 10여 년 전인가
묘지 다섯 개를 이전한다고 돈을 파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맹점으로는 영국 묘지가 다수구가 있고 또 길이 없습니다. 맹지입니다. 그 앞쪽에 땅 소유자가 부동산 업자라는데 그분이 그 철로 패리게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쇠사슬로. 그래서 들어가기가 난해하고 그렇게 갑질을 가끔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자기들한테 짝이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원비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한수 공간 처리장이 있어서 직선거리 368m입니다. 서풍이 불거나 저기 없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장. 배도 아래는 토지 현황입니다. 그 가운데 빨간 선으로 이렇게 네모지게 그리 있는 것이 매도 하려고 하는 땅이고 그 하수 정말 처리장 일쪽 직선대로 386m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땅 지형을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매도 하려는 땅을 제가 가봤더니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깔대밭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침략들이 엄청나게 넘어와가지고 가봤더니 걱정스럽더라고요. 5번 예상 수익금액 및 지출금액.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의유지재단에서 토지보상비로 전주시에서 3억 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대토로 하기 위한 사용할 수가 있지 이걸 저희가 현금으로 수령해서 현금을 자산가치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하고 송철동 토지 매매 금액이 약 제가 부동산 그쪽 그 부동산들한테 좀 주문을 해봤는데 수송을 해보고 그랬는데 약 평당 30만원 받으면 잘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송천동 에코시티가 바로 옆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 금액은 30년 전이나 40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에코시티가 발전됐으니까 그 옆에서 발전된다는 얘기는 그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전주시 도시개발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토지 예상 수입은 3억 천만 원에다가 매매 금액 한 4억 잡고 약 7억 정도 되고 그래서 토지 구입비가 120평 정도 하고 진입로 해서 약 6억 7,500만 원 그리고 묘지 이전 지난번에 그 묘지 이전 관련해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4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8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도 비교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됐고 좀 미숙한점이 있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노예에서 허락을 받은 뒤에 자세히 나오는 것이지 지금 현상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설명 좀 해주고 바르게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동안에는 노회장되기 전에는 전북물 재산이 어디가 뭐가 있는 거 뭐가 있는 거 전혀 몰랐어요. 노회장이 되고 나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전북물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었는데 이게 사실 잘못하면 재산 관리가 잘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노회 재산을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근거에 두고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 관리를 잘 해왔지만은 우리 노의원들이 궁금해한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썩 이렇게 그 만족할 만하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종합해봐서 우리가 이번에 노의 재산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전통적인 목표만 가지고 목표하기보다는 노의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하면은 현재 우리 어느 분 말씀 대로 6년 만에 31명이 전국노인 은퇴하는데 목사들이 그 안에 좀 더 효과적인 목표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로 이건 세 가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전북노위에서 이미 전주시에다 매각한 3억 천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유지재단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건 유지재단이 보관만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겠다고 결정하면은 주는 거예요. 대신 현금으로는 안 줍니다. 현금으로 못 주고 우리가 땅을 사면은 이걸 갖다가 그 땅에다가 이렇게 3억천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송천동에 있는 3억 1,000만을 가지고 땅을 사게 되면은 이게 조금 좀 그 약하니까 송천동에 있는 토지 매각이 이게 이제 종말 하수처리라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이걸 지금 기회에 하게 되면은 30에서 35만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미 매각된 거 하고 그 다음에 송천동 땅을 매각해가지고 노유휴관 바로 뒤쪽에 보면은 한 1,5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좀 시간자로 생각하고 사놓자. 사놓으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노유휴관은 너무너무 편리하고 노유휴관을 진행한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노유휴관이 이게 굉장히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가 보니까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그 다르게 사용을 하면은 조금은 우리가 불편해서 노유휴관을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좀 더 우리 목표하고 노유 활동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겠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한번 추진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이제 그 이원위에서 노유발전위원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결정해야만 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결정을 해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뒤에 노유재산을 훨씬 투명적이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고 또 현재 우리들이 목표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우리 노유 교유에서 돈을 내지 않고 노유에서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질문을 먼저 받겠습니다. 질문. 예.